HD 월드 캠페인으로 초반 캠코더 시장을 장악하고자 했던 소니가 억수같이 퍼부은 광고 마케팅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파에서 보듯 소니는 타 전시부스보다 무려 5배나 큰 소니 월드를 구축했고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회장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제품을 제발 좀 써달라고 목청코 외쳤다고 하니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의 추격전에 똥줄 타는 운명이 자명해 보입니다. 소니를 코너까지 몰고 간 삼성의 한방은 TV뿐만 아니라 캠코더에도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가격 정책 또한 공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이 같은 경쟁 구도에서 디지털 캠 전쟁은 고급형 모델에서만 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고급형 제품에서 승부수를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선 삼성의 보급형 캠코더인 VM MX20C의 전투력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복잡하고 영상 편집이 녹록지 않았던 일반 캠코더들과 달리 MX20C는 자체 편집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로도 간단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정당대회에서 또다시 그 저력을 확인하고 있는 유튜브는 국내 로컬 시장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캠코더의 특장점은 구매자들의 흥미를 돋구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죠. 8GB 메모리가 내장돼 장시간 촬영이 가능하고 사용법이 무척 간편해서 누구든지 제품 조작에 부담 없이 손에 쥘 수 있는 물건 중에 물건입니다. 중저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는 기본 사용으로 껴주기 때문에 패키지를 풀어본 소비자들께서는 아마 아주 높은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와 함께 원통형 바디에 125x60x60.5mm 크기, 270g의 무게, 종전의 HMX20C와 비슷한 외형을 갖추면서 휴대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치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정과 은색의 앙상블로 심플한 디자인을 강조하고도 있죠. 양 측면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 측면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소곤소곤한 속삭임도 새지 않게 모두 낚아채 올립니다. 렌즈 캡을 여닫을 수 있도록 수동식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일반 캠코더가 광학 10배 줌을 지원한다면 이 제품은 무려 34배 줌을 지원하므로 지금 보시는 해변의 풍경은 뒷걸음치지 않고도 촬영 반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멀리 있는 파라솔과 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50m 전방 거리에서 잡은 듯 하나 실제로는 5m에서 10m 사이 정도에 불과한 거리일 뿐입니다. 플래시 기능이 빠졌다는 것은 아쉽지만 사용 빈도가 그리 많지는 않기에 없어도 그만 서운하지도 않는 내용이라고 억지 부릴 수 있습니다. 정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빠진 연유에서 플래시가 아웃된 것이죠. LCD와 손잡이는 돌리고 돌릴 수 있는데요. 이전엔 150도로 움직였던 손잡이가 이번엔 좀 더 틀어서 180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2.7인치 LCD를 탑재했습니다. 터치스크린과 AMOLED를 탑재한 제품에 비해서 열세인데다 화면의 품질도 떨어져서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들치고 싶지 않은 내용일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허무 캠코더로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아이체크 버튼을 통해서 배터리 및 메모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제품이 꺼진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허투루 달아둔 기능은 아닌가 봅니다. LCD 밝기 조정을 위한 버튼, 초보자들을 위한 EZQ 기능 버튼도 달려있습니다. 뭐 하나 그냥 지나칠 버튼이 없다는 것이죠. 스피커도 있지만 재생화면을 확인해보기에 귀를 캠코더에 딱 붙여서 들어야 될 정도이니까 좀 답답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기 상단엔 고무 재질로 된 홈이 파여 있습니다. 하단엔 줌 조절 레버가 부착되어 있죠. 동영상 촬영 및 재생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 버튼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기기 연결을 위한 AV 단자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 단자, 충전을 위한 전원 입력 단자가 캡으로 모두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래가 많은 해변가나 휴양지에서 막힘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게 된 것이죠. 삼각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크레들 연결을 위한 단자 및 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레들은 거치 용도 뿐만 아니라 외부 기기 연결이 수월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캠코더의 단짝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 해가 하창하다가도 구름이 지고 이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이 연속되다 보면 일일이 설정을 변경하기보다는 EZQ를
자주 활용하는 것이 이 제품의 만능 팁이라고 여겨집니다. 초점 및 노출, 조명, 손떨림 보정 등을 자동 조절함으로 IG 제품의 소품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환영을 받을 만한 것이죠. 촬영 모드인 IC는 스포츠, 인물, 스포츠 라이트, 해변, 설경, 빠른 움직임 등 다양한 상황별 촬영 모드를 지원하고 선택할 수 있고요. 조명 설정을 택하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 자동, 맑은 날, 흐린 날 등의 선택 범위가 주어진답니다. 재생 설정을 통해서 저장된 파일의 재생 방법을 달리 조작할 수도 있죠. 컴포넌트나 HDMI 영상 단자를 기본 지원하는 고급형 제품과는 좀 달리 이 제품은 컴포지트 단자만을 지원하므로 김이 좀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다이렉트로 촬영한 동영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UCC 맞춤형 제품이란 것인데 일반 제품처럼 PC로 옮긴 후에 다시 업로드하는 그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얼굴 인식 기능은 전작부터 계속 이어진 흑미거리죠. 다만 밝기, 색상 보정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오토 퍼포스만을 수행합니다. 또 얼굴 인식은 동시 지원한 사람 수가 5명에 불과합니다. 최신 제품답게 손떨림 보정 기능도 내장돼 있어 걸어가면서 촬영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씩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죠. 앞서 언급한 듯이 34배줌의 캠코더에는 손떨림 보정은 필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총 4개의 해상도와 와일드 촬영 모드를 지원합니다. 해상도는 TV 최고급, TV 고급, TV 표준, 웹, 모바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TMP 사용자를 위한 640x480 모드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람소리 제거 및 역광 보정은 이 제품의 백미죠. 그 밖에 페이더 및 가이드라인 디지털 줌 기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제공 배터리는 180분간 지속됩니다. 저장 한계선을 긋지 않는 SDHC를 지원해서 내외장 메모리를 구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파일 관리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국내에 출시될 제품은 총 3가지입니다. 메모리와 크레드를 포함한 MX20C와 두 가지 사항을 별매로 붙인 MX20R 등이